자, 23번 시작합시다. 자, 그를 농구로 이기는 것은 내게 불가능하다. 요거 해야 되는데. 답을 좀 불러볼까? 가연아. 답 불러보세요. 자, 우리 요거, 가주어부터 시작해서. 우리 형용사도 좀 기억해볼까요? 외우라고 했던 거? 뭐뭐 있다고 했죠? 다섯 가지? 그렇지. Easy, hard, difficult, possible, impossible. 얘네들을 썼는데, 우리가 이 다섯 개는 반드시 좀 빨리 외우자고 했죠? 요거 무슨 형용사라고 외우라고 했죠? 사람의 성격이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예요? 아니에요. 그치, 아니지. 그래, 보기 좋아. 그래서 이 뒤엔 어떻게 만들면 되니?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보여주면 얘네들이 누구 앞에? 투부정사 앞에 왔겠죠? 요게 뭔데? 요게 진주어고, 요 가운데 껴 있는 게 의미상에 주어져. 그 중에 누굴 쓴다, 얘네들은? 4를 쓰고, 5분은 쓰지 않더라. 됐죠? 그럼 답을 다시 한번 불러보면 어떻게 됐다고요? It is impossible for him. 끝까지. To beat him. Beat가 타동사예요. 누구누구를 이기다, 물리치다. At basketball. 됐죠, 답? 다 적었어요? 다음 24번 가자. 자, 그 식당은 큰 파티를 열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넣었다. 영진아, 다 불러볼까? The 그쵸? 자, The restaurant, 다시 한번 해볼까? Is large enough to hold a big party. 잘했는데, 일단 첫 번째 문법 알아야 되는 거. 우리 누굴 쓴다? 형용사 혹은 부사. 그리고 나서 뒤에는 enough, 뒤에는요, 투부정사. 요거 해석은 어떻게 하자고 했지? 뭐뭐 할 만큼 충분히 뭐뭐 하다 쓰시고. 투부정사 할 만큼 충분히 뭐뭐 하다. 그 중에 지금 형용사 썼죠? 요거 쓴 이유가 뭐예요? 지금 보니까 비동사, 이형식 동사 보이고, 여기 누구 자리?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형용사 쓴거 보이죠? 그래서 형용사 enough 투부정사 구조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파티를 열다 했을 때는 hold를 씁니다. open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hold를 쓰거나 혹은 동사 have를 써서 have a party 이렇게 쓰면 파티를 열다의 뜻이 됩니다. hold나 have를 써요. open 쓰지 않아요. 다 잡았어요? 진성아, 25번. 답을 좀 불러볼까요? 자, 천천히. 자, Mom told me not to 크게 읽어. Touch the sleeping dog. 이거 몇 형식 탈이에요? 5형식이죠? 맞아요. 그래서 5형식 탈은 목적어 다음 누구 자리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지금처럼 투부정사 쓴거 보이죠? 문법 여기다 쓸게요. 자, 주어. 그리고 탈. 탈만 가지고는 몇 형식인지 알수 없다고 했지? 그 뒤에 일단 명사 not이 붙었고요. 그리고 뒤에 투부정사가 왔어요. 이렇게 생기면 텔이 몇 형식이다?
오형식 탈이고 얘가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에 투부 정사인데 나시 붙었으니까 해서 어떻게 하지? 주어는 목적어에게 뭐뭐 하지 말라고 말하다 쓰시고 주어는 목적어에게 뭐뭐 하지 말라고 말하다. 이 목적어가 한번더 의미상의 주어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 투부 정사 행동을 예간한다고 했죠? 그래서 엄마는 나에게 돼 있죠? 엄마는 나에게 뭐뭐 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되었나요? 다음 페이지 26번. 자, 어법서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는데 상아야 몇번 답이 나왔어요? 2번하고 3번이 답으로 나왔는데 자, 2번하고 3번 어디 틀렸는지 얘기해 보자. 자, It's not easy for me까지는 괜찮은데 여기에다가 뭘 써야겠지? to를 써줘야겠죠. 잘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it은 가주어. 그 다음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건 for me를 썼다는 거죠. for 왜 맞아요? 앞에 무슨 단어 보이지? 형용사 easy 보이죠? easy 색칠하시고. 오늘 아까 썼는데 easy 말고 다섯 개 외워보세요. easy, hard, difficult, possible, impossible이라는 형용사는 뭐가 아니지? 사람의 성격이나 성질의 형용사가 아니죠. 그래서 for를 쓰는 거 괜찮은 거고 of 썼으면 틀렸을 건데 of 안 썼죠. 그리고 앞에 가짜 주어를 썼으면 뒤에는 진주어를 써야 되는데 지금 뭐가 없다. 투부정사 없죠. 그래서 아까 우리 포스트 붙이시고요. 복 2번 설명은 아까 우리 썼던 거 있잖아. 그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똑같이 한번 더 쓰세요. 아까 썼던 거 있죠, 여러분들이? 그거 똑같이 한번 더 쓰면 됩니다. 23번에 썼던 거 그대로 쓰면 돼요. 다 썼어요? 벌써? 다 썼어? 아, 미리 다써 있어요? 자, 3번. 3번은 상하야. 어디가 틀렸어요? 여기다가 to를 쓰면 된다고 했는데 왜요? 이 get은 몇 형식이야? 5형식이죠? 여기다 써볼게요. 자, 주어 그 다음에 우리 get을 썼는데 get은 몇 형식이야? 원래 get만 가서 모르죠. 이 뒤에 명사가 나오고 끝나면 만약에 끝난다면 3형식일 텐데 끝나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요 뒤에 만약에 명사가 또 왔다. 여기 나온 게 명사다. 그럼 몇 형식이 돼? 그럼 4형식이 되겠죠. 근데 명사 왔나요? 아니죠. 그럼 몇 형식으로 봐야 돼? 이럴 때 5형식인 거예요. 우리가 5형식 동사에 get을 부르는 이름이 있었어요. 뭐라 부르지? 그치? 얘를 준사역 동사라고도 불러요. 그러면 여기가 목적어일 거 아니야? 그 여기는 지금 목적격 보호겠죠. 자, 이 목적격 보호자를 올수 있는 게 뭐뭐였는지 기억을 해보면 되겠지. 어떻게 푼다고 했니?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를 따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능동 관계인지 수동 관계인지 따진다고 했어요. 자, 여기 첫 번째 올수 있는 거 뭐였지 원래? 투부정사가 오는 경우가 있다. 그건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무슨 관계? 능동 관계일 때. 그건 어떻게 알지? 그치? 요 뒤를 따져봤을 때 뭐가 있다? 목적어가 이렇게 따로 있다. 그럼 투부정사가 왔을 때는 해석을 어떻게 하지?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 하게 하다 쓰시고 이 목적어를 우리가 의미상의 주어라고도 하겠죠? 주어는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게 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번엔 두 번째 뭐올수 있나요? PP형이 올수 있었죠? 얘는 끊었을 때 뒤에 뭐가 없는 거야? 목적어 없을 때 쓰는 거라고 했고요.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 되게 하다. 그렇지. 뭐뭐 된 상태로 만들다도 되고, 뭐뭐 되게 하다도 돼요. 자, 그래서 준사역동사 개선 이렇게 푸는 건데, 여러분 책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서 끊어봤지, 그지? 뒤에 뭐가 보여요? More vegetables. 목적어 보이죠? 그럼 여기 있는 got은 우리가 배웠던 5형식 동사 맞고 me가 목적어고 목적격 보호자리 지금 to 부정사를 써야겠죠? 뒤에 목적어 따로 보이니까요.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니? 아빠는 내가 더 많은 야채를 먹게 하셨다. 이거죠. 2번은 참 해석 안 했네요. 상하야, 2번 해석 어떻게 하면 되지? 내가 그치. 내가 먼저 말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 되겠죠? 2번, 3번 다 적었나요? 네. 오케이. 다 적었죠? 자, 1번 보기는 왜 나왔나요, 그럼? It was nice to meet old friends인데. 뭐 때문에 나온 거야? 가주어, 진주어. 표시하면 되죠. 이승 가주어. To meet 진주어. 해석하면요? Old friends에서 어떻게 할 거야? 오랜 친구. 그치? 그 오랜 친구를 만나는 것은 좋았다. 이거죠. 좋았다. 가주어, 진주어 나왔으니까 맞는 것 같아요. 4번은요. Find 나왔죠? 몇 형식이니? 5형식이라고 표시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4번은 문법을 좀 따로 또 써봅시다. 자, 주어. 책에서는 found가 왔네요. 우리 found, find의 과거형인데 이것만 가지고는 몇 형식인지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없다고 했고 뒤에 뭐가 나왔나요? is 왔네? 무슨 is일 것 같아? 그렇죠. 그 다음 뒤에 누가 나왔나요? difficult가 왔죠? 이거 누구 자리인 것 같아? 뭐 자리에 지금 형용사가 나온 거 보이시죠? 그럼 여기 있는 find는 몇 형식으로 봐야 돼? 5형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앞부분에 가짜 목적어가 있으니까 뒤에는 뭐가 있어야겠어? 그쵸? 진짜 목적어가 와야겠지? 그래서 뒤에 누가 나온 것 같아? 투부정사가 진짜 목적어 자리에 나온 거겠죠? 요 구조잖아. 해석은? 주어는 어디부터 해야 돼? 진목적어. 해석 어떻게 할 건데? 뭐뭐 하는 것. 그럼 주어는 to 부정사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알게 되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죠? 해석 먼저. 주어는 to 부정사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구조 먼저 해석부터 쓰시고 주어는 to 부정사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 그럼 책에서 적용을 합시다. 자, found 5형식이고요. 가목적어 it 보이지? 그 다음 여기 누구 자리? 목적격 보호 자리였고 지금 to exercise가 진짜 목적어 자리예요. 그럼 해석을 해보자. 동현아. 나는 매일 운동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쵸? 나는 매일 운동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해석까지. 나는 매일 운동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조 꼭 외우라고 했죠? 네. 다 적었죠? 네. 동현아, 네. 목적격 보호자로 올 수 있는 단어들이 뭐뭐 있다고 했지? 형용사. 그러니까 뭐뭐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 가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자를 쓸 수 있는 형용사 혹은 명사 뭐뭐 있다고 했니? Clear. 그쵸? 외우시면 돼요. Easy, hard, difficult, possible, impossible, a rule, clear, evident. 필수적으로 외우라고 했죠? 진성아, 감옥적어 있을 쓰는 동사들이 다섯 개인데 뭐뭐 있지? Find. 기억이 안 나면 보고 쓰자. 필기 돼 있었다고 했잖아. 적었나요? 뭐뭐 있니?
내가 필기 보고로도 하라고 했어요. 앞에 보고 얘기할래? 뭐뭐 있어요? 감옥 쪽으로 빨리 찾아. 내용 배운 거. 어딘지도 모르지, 지금. 다 쓰세요. 문제 푸는 요령만 알려고 하지 말고, 어? 여기 있는 단어, 동사들 싹 외우라고. 지난 시간에 분명 미리 쓰라고 얘기했죠? 들었지? 그런데도 안 쓴다는 건 뭐야? 다 알아? 모르면 받아 적어야 될 것 같은데? 앞에 부분 봐서라도 적어야 될 것 같은데? 쌤이 감옥적어, 진목적어 나오면 주제문이라고 얘기 안 했나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외워야 될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땐, 진성아? 근데도 안 외우는 건 이유가 뭐냐? 말 좀 들어라. 나도 니들한테 잔소리하고 안 하고 싶다. 하라는 건 하세요. 네? 네. 제발 하라는 걸 해라. 다시 외워봐. 동사부터. 목적격 보호제로 올 수 있는 단어들 외워봐. 하나 더. 진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모양 두 가지. 투부정사 앞에 올 수 있는 것도 있다. 투부정사 앞에요. 그거부터 얘기할래? 네. 뭐뭐 있니? 다 쓰세요. 감목적어, 진목적어 구조는 다 쓰는 게 좋아. 동사부터 뒤에 진목적어 구조까지 싹 다 쓰세요. 주제문이라고도 얘기했고, 서술형으로도 잘 나온다고 얘기했고, 엄청 엄청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안 하는 건 뭐야? 응? 공부하기 싫다는 건가? 관심이 없냐? 진성아, 안 중요해? 안 중요한 것 같아? 하세요. 어? 나 더 이상 좋게 좋게 말 안 하고 싶다, 이제. 어? 인간답게 말하면 인간답게 좀 듣자. 어? 5번, R2 색칠해봐. 여러분들 색칠한 걸 보면 이게 비투용법인지 아닌지 구별해야겠죠. 어떻게 구별하면 좋아? 주어가 사람이어서 사물이. 자, 5번은 관련된 설명 두 가지를 다 써볼 건데, 일단 주어, 멀찌감치 떨어뜨려서 비동사 썼어요. 그리고 투부정사 썼어요. 이렇게 생긴 거 하나랑 자, 생긴 건 둘이 비스무리하게 생겼는데 우리 뭘 보고 확인한다? 주어가 뭐요? 좋아. 주어가 사람일 때가 있고 또요? 주어가 사물일 때가 있다고 했어. 여러분들이 얘기한 건데 어떻게 다른데? 사람일 때는 뭐라고 봐? 이 둘을 묶으면 돼.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걸 묶어서 비투용법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그러면 주어가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얘 혼자 동사가 되고 얘 누구 자리에 온 거죠? 보호 자리에 나온 거죠. 오늘 아침에도 했을 거야. 주제문이라고도 얘기했던 거 기억하지?
미리 물어보자. 오늘 아침에 했던 거니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투부 정사가 잘 생각해보면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죠? 네. 여기서 투가 생략될 수도 있는 경우를 아침에 알려드렸는데 어떨 때였지? 주어 자리에 두가 보일 때라고 했다. 기억하니? 네. 그럼 투 생략되고 동사 원형만 나오는 것도 가능하죠? 네. 기억하세요? 그럼 그렇게 생긴 문장도 잘 생각해보면 주어가 사물이다? All I have to do 했었죠? 네. 그것도 사물이었어요. 다 기억하지? 그럼 이렇게 생겼을 때는 해석을 어떻게 했다? 뭐뭐 하는 것, 비동사는 마무리 이다 이렇게 해석했던 거고, 주어가 사람이었을 때는 비투용법으로 본다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 책에 있는 걸 다시 한번 보면 The leaders가 주어예요. 그럼 주어가 사람이니 사물이니? 사람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여러분 색칠한 R2는 비투용법으로 보겠냐? 보호 자리에 나온 투부 정사 명사정법으로 봐야겠니? 비투용법으로 봐야겠죠. 네. 좋아. 여기 있는 건 여러분들이 비투용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비투용법도 뜻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형진아, 네. 비투용법 다섯 가지 뜻 뭐뭐 있지? 의도, 예성, 가능, 문제. 자, 제일 첫 번째 뭐뭐? 의무. 두 번째 의도. 세 번째 예정, 가능, 운명. 그 다섯 가지 중에 책에 있는 건 뭐예요? 예정이죠? 그치. 뭐 보고 알았니? Next week. 색칠하시면 돼요. 그러면 해석을 해보죠, 영진이가. 그 나라들의 지도자들이 다음 주에 만날 예정이다. 쓰세요. 다 적었나요, 여기까지? 네. 자, 그 나라들의 지도자들이 다음 주에 만날 예정이다. 그럼 예정이니까 여기는 R2는 어떻게 바꿔서도 되겠니? 그럼 바꿔봐요. Are going to 밑으로 바꿔도 되겠죠? 예정이라고 했으니까. 예정일 땐 이렇게 바꿀 수 있다. 다 적었니? 네. 자, 다음 27번. 가연아. 다 몇 번 나왔어요? 2번 나왔어요. 2번? 네. 자, A번 맞다고 했는데 어디 때문에 왜 맞는지 얘기해 볼까? seems 색칠하고 그 다음 어디요? to be happy 색칠. 그럼 seem 가지고 설명 한번 해보세요. seem이 몇 형식? 2형식 동사다. 얘는 보어 자리에 누가 나온다고 했죠? 누가 나온다고 했죠? 투부정사가 보어절이 올 수 있다. 해석은요? 뭐뭐처럼 보이다 쓰시고, 주어가 뭐뭐처럼 보이다. 그리고 책에 있는 to be happy는 정확한 이름은 무슨 부정사라고 부를까? 그쵸? 정확한 이름은 단순 부정사가 나온 거예요. 그럼 얘기해 볼까? 단순 부정사는 뭐 할 때 쓰는 거라고 했지? 시제가 같을 때. 누구랑? 주절과 시제가 같을 때라고 했죠. 그럼 행복해 보이는 건 언제예요? 지금. 현재죠. seems가 현재가 현재니까. 그럼 해석해 봐. 그 아기는 지금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 아기는 지금 매우 행복한 것처럼 보인다 쓰시고,
그 아기는 지금 매우 행복한 것처럼 혹은 행복해 보인다 해도 돼요. 그리고 앞에서 to be는 생략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the baby seems very happy 해도 돼요. 그럼 보니까 주어였죠? seems 몇 형식? 2형식 동사고 to be very happy가 지금 보어 자리에 나온 to부 정사 구조예요. 다 적었나요? 그럼 A번은 맞았네? 다 적었지? 자, B번은 어디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What to say? 가로차고 색칠해. 여러분들 가로친 부분을 뭐라고 합니까? 자, 우리가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이걸 뭐라고 하죠? 명사구라고 했다. 그럼 명사구는 하는 일이 뭐야?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단어들이라고 했죠. 기억하셔야 되고. 그럼 문장 구조 보니까 he였고 didn't know 동사고 누구 자리예요? 동사의 목적어 나올 자리에 명사구가 나온 거지. 근데 for a moment는 잠시 동안이란 뜻이야.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알아야 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뭘 또 알아야 되지? 이 say라는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이 say는 3형식 동사라는 걸 외우고 있어 달라라고 했습니다. 3형식 동사라는 건 뒤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뭐를 말하다가 되겠죠. 이걸 일단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 우리가 what이라는 거 이름이 뭐라고 했죠? 의문사 중에서도 의문 대명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는 거는 to 부정사 뒤에 누구 자리가 빠져 있을 거다? 목적어 내지는 보어, 그렇죠. 준동사의 목적어 혹은 보어의 자리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 형태가 올 거다 라고 얘기했어요. 기억하니? 네. 자, 얘하고 비교해야 될 게 누구냐면 바로 how라고 했죠. 항상. 얘는 의문사 중에서도 의문부사라고 했고요. 얘도 투부정사가 나올 수 있지만 차이점이 뭐야? 얘는 준동사의 목적어나 혹은 보어가 있습니다. 얘는 빠져있는 거고요. 해석이 다르겠죠? What to 부정사에서 어떻게 한다고 했지? 무엇을 뭐뭐 할지 쓰시고 How to는요? 그래, 어떻게 뭐뭐 할지도 있고 또 어떻게 뭐뭐 할지랑 또 크게 뭐뭐 하는 방법 두 가지가 나와야 돼. 그럼 to say 뒤에 보세요. 뭐가 없지? 준동사의 목적어가 없죠. 그럼 what 쓴 거 맞아 틀려? 이건 맞았지. how 쓰면 틀렸을 건데. 그럼 해석을 해보자. 영진아. 그렇죠. 그는 잠시 동안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다. 해석까지. 그는 잠시 동안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다. 다 적었나요? 네. 연습 하나만 더 해보자. I don't know. 무슨 뜻이에요? 나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게 위로의 말이에요. 어떤 장례식 같은 거 갔을 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말 하죠. I don't know what to say.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야. 기억하는 게 좋고. 동사겠죠? 누구 자리야? 구조 보일 거야. 적으시고요.
자, 이번에 조금 다르게 써봤는데 I don't know how to tell him the truth를 써봤어요. say하고 다르게 tell은 몇 형식이라고 했지? 4형식이라고 했죠? 그럼 뒤에 보면 IO, DO가 다 있어요. 이게 의문부사, how의 특징이야. 그러면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I don't know. How to tell him the truth 하면 나는 그에게 how to 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지? 해석 두 가지 방법이었죠. 그 중에 뭘로 할까? 어떻게가 좋아. 그치? 그럼 나는 그에게 어떻게 진실을 말해줘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그에게 어떻게 그 사실을 말해야 할지 말해줘야 할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를 보시면 to say하고 to tell의 차이를 먼저 아셔야 돼요. say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3형식 동사입니다. 목적어가 하나가 필요한데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불완전하니까 what을 쓴 거죠. how to 나는데 해석으로만 푸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how는 뒤에 무슨 문장? 준동사의 목적어나 보어까지 다 있는 완전한 문장 형태가 돼야 되는데 tell이 몇 형식이다? 4형식이다. 그래서 뒤에 I, O, D, O 다 왔죠. 다 확인된 거지 이거. 형식 모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B번은 맞았죠? 자, C번은 help 색칠해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help 나오면 몇 형식으로 떠올라요? 두 가지가 떠올라야 되는데 3형식과 5형식이죠. 자, 너희가 한번 얘기해봐. 여기는 help가 3형식이려면 뒤에 누가 나온다고 했지? 잘 생각하고 얘기하자. 3형식의 help. 뭐 나오죠? 투부정사나 또는 동명사가 나와? 뭐가 나와요? 내가 형식은 까먹지 말라고 그렇게 잔소리도 또 까먹지. 대학 갈 생각들이 없나 보다. 내가 헬프는 분명 3형식의 헬프가 있고 5형식의 헬프가 있다고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어? 아직도 너희들의 머릿속엔 그냥 헬프하면 그저 돕다냐? 그럼 발전이 없어. 너희들은 동화책 읽으려고 여기 오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 더 얘기할까요? 헬프 나오면 주제문이에요. 그런데도 구조를 몰라도 될까? 헬프는 몇 형식이 있다고? 3형식과 5형식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빨리 떠올리세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얘는 뒤에 누가 나오냐? 투가 생략된 동사 원형 빨리 떠올려. 얘가 목적어 자리에 나오네요.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될까? 주어가 뭐뭐 하는 것을 돕다. 주어가 뭐뭐 하는 것을 돕다. 다 적었어? 5형식은 어떻게 생겨요, 뒤에? 일단 명사를 써줬어, 내가 일부러. 끝났니? 끝나겠니? 뒤에 누가 나오겠니? 투가 생략된. 동사 원형. 내가 왜 이렇게 해주냐면 to를 생략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이걸 3형식의 help인지 5형식의 help인지 구별 안 하고 외우는 친구들은 응? 대학 못 가는 친구들은 그냥 help만 보면 무조건 to 부정사래. 그게 똑같을 것 같으면 3형식, 5형식을 선생님이 왜 보여주겠어요? 뭐가 가장 다르니 이거? 영진 얘기해봐. 3형식이랑 5형식 헬프랑 뭐가 가장 크게 달라? 그거밖에 안 보이니? 그거 말고. 진성, 뭔 차이야? 3형식 헬프랑 5형식 헬프랑 가장 크게 다른 점 얘기해봐. 모르죠? 아는 사람. 제이, 뭔 차이야? 그거 말고 내가 다시 힌트를 줄게. 행동의 주체가 힌트야.
뭐가 달라? 정해지기 때는 주어가 행동을 주체하고 목적어의 명사가 행동을 주체하고. 그렇죠. 저게 가장 큰 차이점이야. 삼형식은 이 행동 누가 한다고 했어요? 주어가 한다고 했습니다. 오형식에서 이 투부정사 행동 누가 하겠니? 얘가 하겠지. 그래, 니들이 이걸 목적어라고도 부르면서 뭐라고도 불러? 내가 이걸 왜 자꾸 의미상의 주어다, 의미상의 주어다 왜 써주는 것 같아? 중요하니까. 쓸데 없을 것 같으면 난 얘기 안 해. 수능이 안 나올 것 같으면 난 얘기 안 해. 수능이 나오니까 하는 얘기야. 대학 가고 싶으면 공부하는 게 좋아요. 아시겠어요? 그냥 꼴랑 문법 문제 답만 맞추려고 공부하려고 하지 마. 왜 이렇게 공부를 얕게 하려고 해? 왜 인생 그렇게 요령 부리고 살려고 해? 인생 날로 먹으려고 하지 마. 대학 그렇게 쉽게 가지 않아. 응? 오형식의 헬프와 삼형식의 헬프는 가장 큰 차이점이 뭐다? 행동의 주체가 달라. 투부정사의 행동을 누가 하는지가 달라. 그걸 알고 외워. 알았니? 삼형식은 헬프 어떻게 해석했어? 주어가 너네가 해석을 해봐. 국어로 한 번만 머리 굴려봐. 머리가 있으면 주어가 라고 했잖아. 주어가 뭐뭐 하는 것을 돕다 하냐? 누가 해? 주어가 하겠지. 오형식 해석해봐. 주어는 그 다음 목적어가 해석됐어? 썼니? 해석 누가 해? 투부정사 행동 누가 해 그럼? 주어가 해? 목적어가 해? 그치? 그게 가장 다르다고. 잘 생각하세요. 나중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다시 한번 보자. 여기 헬프 몇 형식이야? 어떻게 알았어? 뒤에 투가 생겼던 동사원형처럼 나온 게 아니지. 명사부터 왔죠. 그러니까 오형식이야. 된 거야? 네. 그럼 얘가 목적어. 여기 목적격 보호자리인데 맞았니? 틀렸니? 그럼 어떻게 쓸까요? ing는 지울 거고 앞에다가 to는 가로 쳐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잘 봐. 맨 마지막에 safely. 품사 뭐예요? 여기 부사 왜 왔을까? 이 부사가 수식하는 단어 찾아내봐. 정확히 얘기해. to cross지. 준동사를 수식할 수 있는 건 뭐다? 부사.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와요. safe하고 safely가 나오면 두 개 차이가 뭔데? 얘는 형용사고 얘는 부사죠. 그 중에 왜 얘를 답으로 했어? 준동사를 수식할 수 있는 건, 투부정사를 수식할 수 있는 건 부사다. 다 적었어? 준동사는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 라고 설명을 쓰세요. 준동사는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 다 적었어? 또 보세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얘도 준동사지? 얘도 준동사죠? 그럼 얘네들도 뒤에 뭐가 있겠니? 당연히 뒤에 목적어가 따로들 있을 거예요. 너희도 한번 찾아봐. 끊어보니까 뒤에 어디 있어? 더 로드라고 있죠? 그럼 해석을 해봅시다. 가라마? C번 해봐. 그녀는 누가? 아이들이 길을 안전하게, 길을 안전하게 건너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녀는 아이들이 길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help 들어가 있는 문장은 주제문이라고 얘기했다. 다 적었어요?
그럼 C는 틀렸고. 자, D번은 어디 힌트 있어요? 루드 색칠. 우리 루드 같은 단어를 무슨 형용사라고 해요? 사람의 성격이나 성질을 나타내는. 아, 써보자. 뭐뭐 있니? kind, nice, polite, rude, careless, foolish, silly, generous. 또? 어? brave? brave? 이거요? 네. 어, 또? cruel? 뭐? wise? smart? clever? 또? 더 있나? 뭐 이 정도만 할까요? 등등등 많을 텐데, 얘네들이 전부 다 무슨 형용사야?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 뒤에는 어떻게 쓸 건데? of 플러스 목적격. 이렇게 생긴 걸 누구 앞에다 쓸 거야? 투부정사 앞에다가 쓴다는 거지? 이렇게 기억하면 끝나잖아. 그래서 얘를 뭐라 부를 거야? 다시 한번 사람의 성격이나 성질의 형용사. 얘는 뭐라 부르니? 의미상의 주어. 얘는 진주어. 되죠? 써있죠? 동현아, D번. 어디가 틀렸어, 그럼? It was rude of you인데, rude를 썼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 틀렸어? 이건 맞았지?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아, to를 써야겠지. 그럼 앞에 있는 이슨 뭐였니? 가주어. 얘는? 진주어. 얘는? 의미상의 주어. 그래서 쌤이 저번 이단을 꼭 찾으라고 했죠? 기억하지 이거? 네. 러프하고 러프엣은 다르다고 했어요? 찾아봤죠? 네. 찾아보니까 무슨 뜻으로 나와? 누구누구를 놀리다, 비웃다 이 뜻이야. 그래서 러프엣은요 make fun of 혹은 tease 누구누구를 놀리다, 비웃다 이 뜻이에요. 동현아, 여기 있는 투부정사는 해석을 어떻게 할 거야? 뭐뭐 하는 것이야? 어떻게 해요? 뭐뭐 하다니 쓰시고 뭐뭐 하다니, 뭐뭐 하는 것을 보니. 기억하죠? 판단의 근거라고. 여러분들이 rude라고 얘기했다라는 건 무례하다라고 했다라는 건 판단한 거죠. 그래서 투부정사를 하는 것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뭐뭐 하는 것을 보니, 뭐뭐 하다니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했지. 그럼 해석해봐, D번. 너가 다시 when she made a mistake 먼저 하세요. 부사절을 먼저 해봐. 다시 해봐. 그녀가 실수했을 때 그치. 그녀가 실수했을 때 너가 그녀를 비웃다니 무례했다. 해석을 해보니까 뭐뭐 하는 것은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 문장에서는. 그럼 그녀가 실수했을 때 너가 그녀를 비웃은 것은 그죠? 너가 그녀를 비웃은 것은 무례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문장에서는. 다 적었니? 다 적었어요? 다 적었냐? 뭔 적었냐? 해석까지 다 적었죠? 나는 답만 맞추고 넘어가는 거 싫어.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난 그렇게 공부한 적 없어. 답만 쓱쓱쓱 맞춰갖고. 난 그렇게 안 해. 2번은 왜 맞았을까? 어디가 힌트예요? Seems to have lost. 그렇죠. 그러면 아까 A번 한 거랑 비슷하잖아. 자, 이번에도 seem이 나왔으니까. 또 똑같이 몇 형식? 이번엔 to 부정사긴 한데 모양이 좀 다르죠? To have PP가 보어 자리에 등장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니? 완료 부정사. 그렇죠? 완료 부정사라고 불렀습니다. 이 완료 부정사는 뭐 할 때 쓴다? 시제가 누구랑? 주절의 시제보다 앞설 때 쓰시고 주절의 시제보다 앞설 때. 그럼 보이는 건 현재죠. 살 뺀 건 언제야? 그치, 과거란 얘기야. 뭐가 먼저 일어난 일이겠어? 같은 사건일 수 있니? 당연히 살 뺀 게 먼저겠죠. 그래서 J가 뭐처럼? 살을 뺀 것처럼 보인다. 살을 뺐던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문장 구조 보시면 쓰임은 2형식 동사고 to have lost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를 썼는데 얘를 쓴 게 맞냐? 아니면 to 동사 원형 이건 뭐라 부른다고 했지 아까? 단순 부정사라고 한다고 했지? 그럼 얘를 쓴 게 맞냐? 얘를 쓴 게 맞냐의 문제야. 어? To lose를 쓰는 게 맞냐? To have lost를 쓰는 게 맞냐? 이 차이라고. 그러면 to lose를 쓰게 되면 왜 안 돼요? 그러면 보이는 거랑, 내 눈에 보이는 거랑 살을 빼는 거랑 같은 사건이 되는데, 같은 시점이 되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절대 그럴 수 없잖아. 뭐가 먼저야? 당연히. 살을 뺀 게 먼저지. 그래서 to lose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유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 왜 안 되는지. 단순 부정사는 뭘 때 쓰는 것이다. 주절의 시제와 같거나 미래일 때. 주절의 시제와 같거나 미래일 때. 다 적었나요? 네. 그럼 to have lost를 쓴 거 맞아서 틀렸어? 괜찮죠. 2번 답이었던 거야. 그럼 다시 한번 아까 쌤이 얘기한 것처럼 seem이라는 단어는 A번하고 다시 한번 봅시다. 둘 다 2형식 동사인 건 똑같은데 지금처럼 to be 그쵸?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는 단순 부정사를 쓸 거냐 to have PP형 완료 부정사를 쓸 거냐 이 차이로 문제가 나올 거라고 했지. 그게 나온 거야. 그러면 단순 부정사는 뭘 때 쓰는 거라고요? 주절과 시제가 같거나 미래일 때요. 그지? 그러면 행복해 보이는 건 언제라고 했어? 지금이라고 했지? 얘는요? 살 뺀 건 언제겠어요? 과거겠죠? 이해되죠? 완료 부정사 문제는 수능 고3까지 나오는 문제로 잘 나와요. 정답인 걸로도 좋게 잘 나오기 때문에 모르면 안 돼. 어? 28번 가자. 시간이 다 됐네. 여기서부터 또 다음 시간 할 건데 정리 잘 하시고요. 오케이.